반갑습니다.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, 오늘은 여자친구 기분 풀어주기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자친구 기분 풀어주기 게임. 드르르르. 스킵 인트로 노. 여자친구 기분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.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. 게임이나 해야지. 도도도도도도도도도. Finding my heart. 아, 여자친구는 집에서 일하는데, 여자친구가 아니라 부인인데, 이거? 남편은 게임만 하고 있어요. 으슥? 뭐지? 뭐라고 변명이라도 좀 해봐 이런 거 같은데요? 뭐라고 변명이라서 좀 해봐! 변명하기. 집 밖에 나가 그럴 거면. 알았어. 앙? 김오디, 왜 저러는 거야? 이해할 수가 없어, 그치? My dear,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아. 이건 옆집이네. 옆집에도 이제 옆집도 파탄 난 거야. 근데 나도 이 쪽지를 보면서 이제 우리 집도 이렇게 파탄 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. 이거 옆집 쪽지인데 옆집은 파탄 난 거야. 일단 일로 한번 가보자. 여자친구 기분을 이제 풀어줘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선 돈을 모아야 돼요. Looking for emotion? 자, 계속 가보자. 아니, 내 거야! 아니, 자네는 왜 이렇게 됐는가? 뭐라고, 인생에 대한 한탄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. 어디 왜안 먹어줘, 이거? 으헤. 이봐요. 마누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집에 쫓겨났어요. 더 이상 게임하지 말래요. 여자친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. 그러면 될 겁니다. 좋은 조언을 얻었다. 아니, 이거 뭐야? 아니, 미친? 이런 광고는 이제 그만. 아니, F11 누르는데 왜또안 되냐? 풀화면이. 한번 꺼지니까 안 되네. 아, 됐다. 뭐 하는 여성이죠? Hello. 귀를 기울여 볼까? 경긋? 허허헛? 응? 왜 좋아하는 거지? 내가 말해볼까? 말아. 뭔 개소리세요? 귀를 기울여 줘 볼까? 됐어. 밑에 뭐가 있다고요? 아, 이거? 이건 나가는 거야. 이발 노숙자. 난 노숙자라면 보면 I 감히 참을 love 수가 you. 없어. 더러운 노숙자가 하는 노숙자들. 말에 귀를 기울여 볼까? 계속 쫓겨났어요. 이렇게 해서 이것도 먹고 싶은데 집도 없고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. 이때 말하자. 그건 네 사정이고요.
뭔가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. 음? 없구만. 자 그럼 다 돌아가서 귀를 기울여줘야. 뭐지? 시끄러운데 기타 좀 꺼주시겠어요? 자 이 여자가 반한 것 같은데 얘한테? 기타 소리가 안 들리네요. 그럴 거면 기타 왜 갖고 나오셨어요?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. 아 여자에겐 귀 기울여 줘야 된다 그랬죠? 자 이렇게. 아 기타 치는 모습이 멋있다고? 야 내가 가서 전해줄게. 야 제가 이게 기타 치는 모습이 멋있대. 야 저기요 사랑합니다. 와우. 사랑합니다. 어쨌든 여기서 뭐 하나 배운 것 같구만. 기타를 들어줘 보자. 집으로 가야겠어. 자기야 나왔쩡. 안 들어가지네. 자기야 나와. 사랑해요. 아 지금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네. 큰일났네. 아직 뭔가를 구하지 못했다. 저기요. 저기요. 사랑합니다. 뭐지 무시하냐? 귀 기울이게. 뭐라고 말 좀 해봐. 말안 사랑한다고요. 왜 그래? 아니 왜 그래 미친년아. 왜 그래? 왜? 왜 내가 고백한 게 그렇게 충격이야? 들어줘 볼게. 왜 그래? 말해봐. 말은 저에게도 그런 남편이 있었지요. 사랑에 빠졌었답니다. 그런데 멀리 떠나버렸어요. 그래서 사랑이 부셔졌죠. 그리고 제 인생의 먹구름이 해지게 되었답니다. 아저씨 이게 뭐야. 이거 뭐야. 인생이 정말 우울해요. 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아저씨. 아니야 저기요. 말은 아니 알았어 그만 얘기해. 말은 아니 그냥 빡치게 하네. 야 너도 인생이 힘드냐?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고. 자 얘한테 이제 들어줘. 그러면은 집도 없고 집도 파산했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돈도 없고 사랑도 없어. 이때 공감해 주는 거야. 나도 이렇다. 꺼져. 니는 있을 거 다 있으면서 니는 좋네. 있을 거 다 있으면서 그거 갖다 불만하는 거 아니다. 화낸다. 자 좋아. 아줌마 그만 얘기하라고. 말은
말아 뭐더 무서운 여자야. 아저씨, 일단 이 아저씨한테 대나 보고 장사 이따구로 하지마. 오케이, 나가자. 됐어,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야, 닥쳐. 됐다, 여기 이제 끝난 것 같아. 야, 닥쳐. 신문? 신문 아무것도 아니던데? 여기서 돈 먹은 거잖아 아까. 아, 야, 저기요,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자, 지금이야. 너의 노래는 꼴불견이라고. 너의 노래는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고. 잠깐만. 야, 자, 들어줄게. 엄마. 아, 그랬어? 아, 잠깐만. Shut up! 아닌데? 이상하다. 가만히 있어봐. 연주 멈추게 하고 하트 아까 해봤어. 근데 안 되더라고. 안 된다니까? 어? 뭐야, 되네? 아까는 왜 안 됐지? 여러분들은 왁구님의 만원 유도를 위한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. 이건 아니, 악보를 얻었다. 악보를 땄어. 좋아, 나도 그럼 여기서 세레나데를 불러줘야겠구만. 마누라!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어? 나왔다! 마누라! 아이시테루! 아이시테루! 라. 아, 들어주자. 할 말 있니? 뭐지? 한 번 더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아니, 뭐지 씨발. 말 걸자. 내가 잘못했어, 마누라. 마나. 우리의 사랑은 끝났어. 아니야, 우리의 사랑 계속될 거야. 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아, 노래 한 번 더 때려. 아, 들어주자. 귀 기울여 봐요. 야, 이년아, 뭔가 말을 하라고. 우울해. 자, 간다. 사랑의 세레나데. 마나. 아, 나보다 게임이 우선이잖아. 아니야, 아니라고. 사랑의 세레나데. 아니야, 또 우울한 거 한 번, 불쌍한 척 한 번 더.
파이어! 아니야. 더 이상 게임은 하지 않을 거야. 어? 좀 좋아진다. 좀 기분 풀리고 있다. 지금이야! 들어가! 들어가!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노래! 노래! 아니 뭐지? 짱긋? 들어와 쪽. 아니 이럴 수가. 마누라의 기분이 풀렸다. 드드 드라. 자기 여보 쪽 쪽 빙. 아이 미친. 어 노래 갓곡이다 이거. 아, 한 5만원 6만원짜리 게임보다 더 감명 깊은데? 아니 진짜 개 고퀄리티로 이런거 만들어줬으면 좋겠어. 맨날 개 고퀄리티 게임은 막 좀비 죽이고 막 누구 죽이고 음모 꾸미고 막 어? 막 그런거 이런거를 개 고퀄리티 게임으로 만들면 얼마나 재밌겠냐.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. 어? 에? 어? 아까 전에 5달러 모은거로 뭐야? 스케치패드, 뮤직팩, 아바타, 아이콘팩. 뭐냐? 뮤직팩 사고 제일 비싼 거. 어, 어, 뮤직 다운 받아진다. 어, 뮤직 다운 받아줘 이 미친. 어, 잠깐만. 개우졌다. 개우졌다 얘들아. 아니 이거 이따가 들어볼게요. 자 그 다음에 이 코인 이 코인 남은 걸로 스케치패드, 아이콘팩, 아이콘팩 하고. 아 이게 그거네. 아 이런 아이콘팩, 스케치패드. 오예. 전 수준. 아 이런. 아 게임 만들 때 게임 그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다 기획을 했다. 그리고 실제로 만들었다 이렇게. 아 이야 스몰 이즈 뷰티풀. 이야 정말 갓겜이네요. 아 아바타는 아쉽게 다음에 돈을 못 모았기 때문에. 아 이것도 있네. 데스크탑 이미지 바탕화면. 아이 미친. 아 감사드립니다. 아 2회차 플레이까지 유도하는 엄청난 갓겜. 감동과 교훈 모든 걸 얻었습니다. 정말 5-6만원짜리 게임 사고 개 노잼이라고 통 안에 땅을 눈물을 치며 다시 게임샵에 팔러 간 그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는 헤어짐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 게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. 아 근데 이거 궁금하지? 이 노래까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타이틀송. 금방 끝나네. Playing the SNES in the pawn shop. 아 이거야. 아닌가?
이거 아닌데? 여러분도 이 노래를 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이 게임을 클리어하셔서 노래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게임을 시청해주신 유튜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자친구 화를 풀 때는 뭐다? 바로 여자친구의 귀 기울여 주는 것 그리고 사랑의 세레나데!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빠! 나나나